맨 처음에 만난 게 목소리를 낮춰요. 그렇지. 그게 응. 40대야. 40대야? 그게 40대고 우리가 그때가 한참 전성기였어. 자기 전성기. 아유. 자기 전성기. 자기는 내가 뭘 하냐면 여덟 팀을 보는데 한 지붕 세 가족 순두리 엄마를 막 부르더니 또 요리 프로를 또 하시고 또 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 그래. 결혼을 하신다 그래. 어? 기억났어. 아이고. 그리고서 이제 나하고 그걸 만났어. 목소리를 낮춰요. 목소리 낮춰요. 재밌겠잖아 그거. 그렇지. 추현 아저씨, 또지현 오빠, 자기, 노지현 씨랑 나, 도금봉 선생님,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잘 재밌게 잘했었어 그때가. 아유 그때가 벌써. 40대. 그때가 40대야. 어, 40대. 내가 나에게 40대가 있었었네. 아유 있지. 목포 역에서부터 완도 가는 내내 쉬지 않고 한 번도 안 쉬고 다녔어. 그렇구나.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내가 자기를 보고서는 진짜 놀래고 아직 처음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뭐냐면 맨날 사랑하다 죽는 역이고 막 그때 그냥 20대 때 이런 김창숙을 그런 봤잖아. 이렇게 만났어. 딱 만났는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선모수마 같은 거야? 진짜 화통하세요. 진짜. 네. 시원시원하세요. 털털해. 얼굴하고는 딴판으로. 아주 털털해요, 사람이. 되게 우아하실 것 같아요. 의리도 있고 그래서 좋아. 그런 걸로. 나 깜짝 놀랐어. 다 속은 거야. 자기는? 자기를 처음 봤어. 나랑 뷔페에서 만난 장면이야. 목소리 낮춰야 해. 뷔페 먹는 씬인데 배는 고프니까 못 먹는데 별로 먹을 것도 없어. 에이 먹을 것도 없네. 씨. 그냥 곰탕을 한 그릇 먹으면 딱이 됐더니 내가 어머머머머. 그 소리에? 어, 세상에. 사랑하다 죽는 역의 주인공이. 아니 뷔페를 잔뜩 먹고 나서 한 소리였어.